근로자의 날인 어제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들이 쉬었고 광주시청 공무원들도 특별휴가를 사용했는데요. 하지만 근무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직원들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.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주시와 다섯 개 구가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제를 시행했습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도 자체 조례를 만들어 휴가를 부여한 겁니다.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쉬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니까 너무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되고 내일부터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활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반면 상당수 중소업체 근로자들은 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.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통상 임금의 50%를 더 받아야 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. 남들은 근로자의 날을 쉬고 그러는데요. 저희 회사는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수당도 더 주지도 않고 참 착잡합니다. 올해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하는 직장인은 전체의 50.1%.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없는 경우도 전체의 80%에 달합니다.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들도 근로자의 날 휴무는 남의 일입니다.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휴일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똑같은 근로자여도 저희는 근로자 같지 않은 마음으로 또 밖에 현장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.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공평하게 근로자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조정하고 법정 공휴일 지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아직 민간에까지 크게 확산되지 못하면서 근로자의 날이 여전히 반쪽짜리 기념일로 머물고 있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